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풍년이 왔네. 이 나무가 풍년화 나무입니다. 풍년화꽃 나무입니다. 지금 풍년화꽃 잎사귀를 따주면서 이렇게 요게 풍년화 잎사귀입니다. 풍년화꽃은 복수초와 함께 항상 봄을 알리는 노란 꽃이 피는 풍년화 꽃입니다. 그런데 이 꽃은요, 이 낙엽 이파리를 따줘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겨울이면은 항상 이 이파리를 따준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노랗게 꽃이 피는 건데요. 지금 이제 노란 꽃봉오리가 보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는 따주지 못하고요. 오늘도 풍년화 꽃 이파리를 따줬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싹 따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노란 꽃이 폈을 때 예쁘답니다. 여기 어떻게 따는 거냐면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무가 크죠? 크는데 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우리 신랑이 가끔씩 전정을 해줘가지고 해마다 나무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파리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줘야지 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제가 겨울이면은 이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야지 예쁜 풍년화 꽃을 볼수 있답니다. 눈 속에 이렇게 나무들이 보이죠? 여기 미선나무도 보이고요. 바오세미 농원에는 겨울에도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사각사각사각 눈이 내린 거를 밟고 제가 풍년화꽃 낙엽 따주다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제법 목련은 몽오리로다가 됐어요. 장미도 이렇게 꽃이 보이고요. 풍년은 이렇게 보면은 목련은 벌써 몽오리로다가 예쁘게 눈 밟는 소리가 사각사각사각 나면서 눈 속에 피는 꽃들이 제법 많이 있답니다. 여기 요거는 목련나무인데요. 목련나무 이파리에 몽오리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예쁘죠? 요거는 목련나무 이파리랍니다. 몽오리예요, 몽오리. 목련꽃, 몽오리.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몽오리가 예쁘게 보인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요즘 노인복지회관이 잠시 방학을 해서 내년 1월 9일 날에 방학 개학이라 그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바오세민 농원에서 낮 시간 놀고 있답니다. 몽우리꽃 예쁘죠? 와, 오늘 날씨 좀 보세요. 엄청도 좋고요. 목련꽃 몽우리 보면서 와, 하늘도 맑고 청명하고 그렇습니다. 예쁘죠? 목련꽃 몽우리 바오세민 농원에서 목련꽃 몽우리 찍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련이요, 이게요, 엄청도 커가지고요. 이제 목련꽃 필때 되면 완전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예쁘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쪽으로 가볼까요? 와, 눈 속에 토끼 발자국을 찾으러 산토끼.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산토끼는 보이지 않고 고라니 발자국만 보여요. 와, 좋지요? 바삭바삭바삭. 이 소리는 눈을 닿는 소리랍니다. 다시 영상 끄고 이제 바오쌤농원에는 제법 소나무도 많고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많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바오세미 농어는 힐링 장소이면서 나의 텃밭이면서 아 우엽송도 이쁘고 나의 텃밭이면서 나의 영농일지 쓰는 장소랍니다. 예쁘죠? 와 이게 풍년아 풍년아 꽃이 그만 와 목단 목단꽃도 와 아 이쪽에는 제가 미쳐 글라디올러스 있는 자리인데요. 와 이게 예쁘죠? 겨울은 겨울을대로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유카나무도 예쁘고 명자꽃도 이제 명자나무도 싹이 제법 파란 이파리들이 제법 납니다. 까미 있는 데까지 가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빨리빨리 가면 어지럽다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스루스루 키키 바오세미 농원에는 겨울에도 예쁜 모습으로 있답니다. 성모님께 인사도 하고 은혜로운 성모님입니다. 까미야 우리 까미가요 내가 모랑모랑모랑 그러면 저기서요 좋아해가지고요 우리 집 까미입니다. 집 잘 지키고 있는 까미 성모님 성모님 저 좀 쳐다보세요. 착한 인증샷 찍고요 요렇게 와 영상 찍는 게 나의 취미가 됐어요. 하루하루 일기장이랍니다. 아 예쁘죠? 어? 내 모습도 햇빛이 너무 하니까 여기는 눈을 제가 다 쓸어가지고요. 엄청 좋아요. 요렇게 요렇게나 눈 속에 피는 꽃들이 제법 많이 있답니다. 크크크크크크 오늘도 영상 찍으며 아, 지금 시간은요 점심시간이라 제가요 이제 밥 잔뜩 먹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오늘의 일기를 쓰고 있답니다. 오늘도 역시나 나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를 거냐면요 제가 항상 잘 부르는 노래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딱 세 가지 그전에는 한 가지였었는데요. 그러다가 두 가지로 늘었고 다시 세 가지로 늘었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노래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이재민의 골목길 좋아하고요. 세 번째는 양희은의 작은 연못 좋아한답니다. 촛불 있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저희 텃밭이에요. 여기를 텃밭을 살짝 하면 쪽파가요. 조금 있으면 쪽파가잎이요. 우리 텃밭 농사 내가 항상 텃밭 농사 어떻게 짓느냐 하면요 텃밭 농사에 고추는 500개 심고 오이는 100개 심고 여기가 텃밭이에요. 나의 텃밭. 그리고 호박도 100개 심고 옥수수는 500개 정도 심고 아삭이고추 20개 심고 도마도 20개 심고 가지 20개 심고 아 텃 여기에 쪽파가요. 이렇게 눈 속에 그래도 눈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요 금방 여기는 제가 달래를 씨앗을 뿌린 건데요 지피로 제가 덮어줬어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봄을 지나 봄이 다가온다고 하도 햇빛이 강하니까 내 모습이 나와서 내 모습 안 보이려고 내 뭐 지금 추울까봐서 잔뜩 옷도 껴입고 그랬답니다. 이제 하우스로 가볼까요? 나의 놀이터 하우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와 우리 잣나무예요. 예쁘죠? 나의 비닐 하우스를 가볼게요. 저희 집 주먹나무도 보이죠? 밭에다가 텃밭에다 다 주먹나무를 심어놨답니다. 자, 나의 하우스 창문을 르르르 하우스예요. 와, 완전 봄 날씨처럼 따스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0분 영상이 돼요.
와, 완전 따세요. 나의 하우스. 내가요, 이렇게 비닐봉지로다, 너무 추우면 안 돼서요. 이렇게 비닐을 덮어놨는데요. 여기에서도 싹이. 와,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다. 올해다. 씨앗 빠져서 씨앗 뿌린 할미꽃이랍니다. 4,000개 중에 한 2,000개 정도는 살려가지고, 1,000개는 나갔고, 여기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딱 숫자를 세어보니까 1,000개랍니다. 이렇게 낮으면 제가 요 비닐을 덮었다가 비닐을 풀려줘요. 비닐이요, 슉슉슉슉. 그리고 다시 덮어주고 그런답니다. 딱 이렇게 덮어놨죠. 요게 너무 날씨가 따스해. 하우스가 따스하면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싹 열어놓는답니다. 여기가 나의 놀이터 비닐하우스입니다. 할미꽃 모종 키우기입니다. 영상 끝. 싹이 제대로, 할미꽃 싹이 제대로 날라고 그래요. 와, 이렇게 보이죠? 와, 예쁘게 봄 되면은 할미꽃 동산이 된답니다. 저 이쪽도 이쪽 저쪽으로. 아, 하우스가 있기는 있으니까 좋긴 좋으네요. 자, 나의 놀이동산 하우스. 오늘 10분 영상으로 찍는다라고 벌써 11분 지났다. 영상 끝 하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바오쌤입니다. 이상은 비닐하우스에서 할미꽃 이렇게 포트에 있는 거 씨앗 뿌린 거잘 나고 있습니다 하고, 요거 싹도 제가 씨앗을 뿌린 건데요. 끈끈이 대나무래요. 이게 은근히 이제 일찍 자라요. 이렇게 씨앗으로다가 일찍 뿌리면. 그래서 후후후후 12분 영상이다.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쌤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댓글은 못 쓰는데도 항상 감사합니다. 영상 끝.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에 영상 찍었습니다.